오, 맞았어. 오, 맞았어. 맞은 것 같아. 맞으셨나요? 1번, 4번 참. 아, 1번, 4번 참. 맞으셨나요? 네, 맞았습니다. 맞았나요? 네. 아, 네. 틀렸는데? 틀리셨어요? 한 개 틀렸어요. 한 개 틀리셨어요? 아, 근데 3번도, 3번, 4번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 네. 하나만 답인 줄 알고 4번을 골랐어요. 아, 그래요? 아, 틀렸네요. 와, 어려운데? 대박. 어렵다. 한번 해보시는 거 맞았나요? 틀리신 아니요, 전혀 틀렸는데요? 전혀 틀리셨어요? 네. 이제 한국 수학은 답을 찾는 데 약간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도 과정을 잘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문제를 낸 것 같아요. 되게 흥미롭네요. 이게 고등학생들 수학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선형대 수학 고2 때 수학과에서 열리는 과목이 있는데 거의 그 과목에서 푸는 거하고 문제가 비슷한 것 같거든요. 행렬에서 네.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값들이 있어요. 랭크라든지 네. 디터미넌트라든지 그런 값들이 있는데 딱 그게 개발된 목적에 맞는 문제들이에요. 그래서 그 숫자들에 대해서 알고만 있으면 네. 금방 풀이가 보여요. 정말 재밌는 문제였고 네.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과 대학교 때 배운 수학을 다시 공부하는 것 같아서 아, 너무 네. 재밌었습니다.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고 네. 그냥 그럭저럭한 수능 2점 이런 느낌. 아, 그렇게 네.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나요? 이거를 정말 이걸 풀어서 수학 실력이 늘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 기교만 부린다는 느낌? 네. 약간 수학적 접근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. 한국 수학은 정해진 수식을 외우고 패턴이 딱 보이는데 얘는 패턴을 외우기보다는 조금 더 완전 정해진 답을 찾는 것보다는 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느낌? 이거 좀 어렵긴 하네. 좀 익숙한 개념이긴 한데 한글로 보다가 영어로 보니까 좀 낯설기도 해가지고 네. 약간 당황하긴 했던 것 같아요. 약간 더 복잡한 것 같긴 해요. 한 문제만 풀어보긴 했는데 저희 보통 고등학교 3학년 때 푸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. 한국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연장선?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로 풀 수 있긴 한데 이게 정적분 문제인데 정적분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라고는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지 않거든요. 뭐 어떻게 하죠? 어렵네요. 일단 하이스쿨 레벨이랑 훨씬 넘는 것 같아요.
뭐 따로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은데. 그... 한국 수학이랑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특히 뭔가 대학 입시 준비할 때 이런 유형의 문제들 많이 풀어봤던 것 같은데 교육 과정이 조금 다른 걸 제외하면은. 아, 고등학생들이 이걸 푼다고요? 예. 아, 고등학생들이 이걸 푸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데. 그냥 일반적인 대학교 수학 문제는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 문제라고 하면 좀 어려운, 약간 좀 더 한국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. 네, 어느 정도 상위 지식 알아야 돼요. 근데 고3들한테 이걸 준다는 얘기는 거기서 이걸 가르쳐 준다는 것 같은데. 네. 그러면 거기서 고등학생들이 우리보다 많은, 우리나라 고등학생보다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.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. 네, 절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. 네. 고등학생이 이 문제를 풀기에는 충분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한국에서만 있었다 보니까 영어로 수학 문제 푸는 게 안 익숙해서. 네. 그런 거 빼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조금 더 묻는 느낌, 조금 더 어렵게, 그 개념을 좀 더 어렵게 만든 것 같아요.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 학생들한테 쉬울지 어떨지 어려울지는 모르겠는데. 네. 이게 보통 이런 문제로 나온다면 좀 어렵게 배우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네.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. 네. 그 상황을 최대한 복잡하게 해서 만드는 그런 쪽의 문제가 많은데 인도 수학은 확실히 그 좀 계산을 창의적으로 한다는 그런 느낌? 그러니까 좀 대학교 수학에서 보자면 한국보단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. 뭐랄까 콘텐츠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. 뒤쪽으로 갈수록 그 처음 보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. 훨씬 범위가 더 크다는 걸 느낀 거죠.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제가 문제들을 못 풀긴 했었거든요. 역시 고등학교 문제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